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지난주 미국 8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원 CPI가 특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기 때문에 에너지와 같은 변동성이 큰 이 물가 지수를 제외한 근원 CPI가 높게 나왔다는 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는 우려감. 결국 이 뜻은 미국 연준이 이번 9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를 세 달 연속 이상 진행한다는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를 발목을 잡았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까지 전저점을 깨면서 오늘 1%의 반등을 보여줬지만 전일 하락폭을 만회할 만한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22일 새벽에 미국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 이제 75BP 자이언트 스텝 이상으로 좀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인플레 파이터로서 미국 연준은 물가 잡는 데 주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도 유의미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기업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항상 이 신대가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기술적으로 정배열에서 중기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리바운딩 됐던 기업들이 있었고요. 뭐 HB 솔루션이라든지 아모그린텍. 물론 이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중국 상하이 공장을 증설 완공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파가 좀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셔야만이 남들과 다르게 좀 계좌를 빨리 우상향 만드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솔직히 녹록치가 않습니다. 결국 순탄치 않고요. 좋은 기업, 그중에서도 상장되어 있는 여러 기업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업을 투자해야만이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 하시기에는 분명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1강부터 15강까지 순차적으로 놓게 된 강의가 있습니다. 우선 실적주, 성장주, 그리고 어떠한 기업들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 소학주 시즌2에서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이 방송상에서도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려고는 하지만 시간 제약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랑 좀 적극적으로 같이 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오고요. 편하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갈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이 노란톡 얘기하고 나서 자주 얘기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려고 하시면 분명 힘드신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그런 좀 리드타임을 좀 줄여드리고요. 그리고 험난한 시장이지만 좀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제 노하우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강의 주제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1강부터 6강까지 제가 계속했던 내용들을 오늘 실전 사례로 들면서 과연 어떠한 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할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검증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매수의 기술 7강 7탄이지만 오늘은 강의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꼭 환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작정 이런 매크로적인 지표를 보게 되면 어렵다, 난해하다, 공부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개별 기업의 어떤 투자 방향성을 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환율이 지금 높기 때문에 수출형 기업들은 해외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고 있어서 물론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낼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일시적일 거고요. 다만 제가 오늘 환율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과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통화 이런 지표들을 같이 오늘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오늘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이 단어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좀 명확하게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뭐 자기 나라에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라고 하면 이제 원화가 되겠죠, 그렇죠? 원화와 뭐 가장 기축 통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돈은 이제 달러니까요, 그렇죠? 달러를 교환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뭐 이따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1,000원, 바로 이 1,000원에 1달러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1,400원대까지 높아졌다는 건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1,400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려 400원이라는 가치가 더 높아졌다는 거고요. 결국 지금 달러라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 뜻은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감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환율에 단편적으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여러 통화들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엔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로화도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시중에 뿌려져 있던 화폐를 걷어들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장의 화폐는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 뜻은 결국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금리를 많이 준다면 사실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예금과 적금을 하는 게 원금이 보장되는 어떤 특이성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선호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데요. 결국 환율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들은 사실 부담감이 없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냥 심플하게 이 부분만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화를 1달러를 얻기 위해서 원화가 이제 필요로 하는 수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400원까지 높아졌다는 환율이 굉장히 높은 이 얘기들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결국에는 환율이 높다라는 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요인이 없고 수급이 부재가 되고 있다는 뜻으로 또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것도 수요와 공급,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힘 겨루기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텐데요.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폐량이 지금 더 많다라는 거는 그렇죠. 지금 시중에 달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량이 적어 보이는 거고요. 이 뜻은 원화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 뜻은 결국에는 아까 1,000원짜리가 1,400원이 아니라 800원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거 내려간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만약에 지금 달러를 걷어들이고 있는 금리 인상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화폐 양은 적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부분들을 좀 명심하시면서 환율은 그냥 방향성 정도 그리고 환율이 높아지면 증시가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데 좀 부담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환율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금리를 높인다는 건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인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2020년 코로나 때 굉장히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각 국들은 시장이 금리를 낮춤으로써 거의 뭐 두 단계씩 급격하게 금리를 낮추는 과정을 진행했고요. 그 과정에서 시장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좀 얘기를 더 드려볼까요? 결국 이제 화폐랑 자산의 가치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가 많아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그렇죠? 자산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고요. 다시 얘기해서 화폐가 많아진다는 건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어떤 이 인플레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에서는 물가 인플레이션을 2%로 잡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수단으로 바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금리를 낮춤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엄청 뿌려서 증시가 화랑이었고 유동성 장세였고 굉장히 큰 유례 없는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뿌려졌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 자산의 거품이 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다시 이 화폐에 옥죄면서 화폐의 어떤 양을 옥죄면서 자산의 가치를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구간에 있다. 지금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지표가 그렇다라고 좀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율에 대한 어떤 부담성 부분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도 결국 화폐도 움직인다라는 부분들 얘기 좀 드리겠고요. 결국 뭐 달러랑 뭐 원화를 비교할 수도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엔화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중국의 위안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유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비교한 뭐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도 있는 것처럼 대부분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기름을 사올 때도 달러로 결제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라는 상징성 그리고 이 달러라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 지금 시장 변동성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 증시는 지금 거품이 살살살살 빠지고 있고 제가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면서 실적이 좀 뛰어난 기업들만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부분들까지 좀 연이어서 좀 생각해 보신다면 환율에 대한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부분들을 좀 정리해 나가신다면 많은 투자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도 되실 거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부분입니다. 환율 1,400원까지 지금 가까이 올라왔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올 초까지만 해도 1,200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200원 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1,500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고 나서 다시 한번 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동결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좀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과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 1달러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화의 가치 당연히 1,400원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1,000원일 때는 우리나라의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환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달러가 지금 강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달러가 좀 강세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돈을 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었고요. 그 유동성 장세로 인한 바로 이 사이드 이펙트, 바로 이 부정적인 부분이 이 물가 상승입니다. 이 물가라는 건 제가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물건의 가격입니다. 그렇죠? 물건의 가격인데요. 왜 물건의 가격이 높아졌느냐?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느냐? 화폐의 양, 시중에 뿌려져 있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몇 년간, 2008년 금융 이후부터 몇 년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여파가 지금 최근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요. 이걸 지금 잡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시키고 있다는 지금 상황에 있고 그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여기 드렸죠. 바로 이 유동성 장세 랠리가 지금부터는 종식이 됐고요. 지금 미국은 0.75%포인트 75BP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이번 달까지 진행한다면 세 달 연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금리 수준 자체가 거의 4%대까지 올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예,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달러가 시장에서 걷어들여지는 거고요. 그러면 시장에 뿌려져 있는 화폐의 양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결국 금리와 주가는 역의관계에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고요. 지금 저희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잘 선별하고 옥석 가리기를 잘 하는 증시 시장에서 대응을 하셔야만이 지금 작년처럼 그리고 재작년처럼 시장이 급격하게 그런 어마어마한 랠리를 펼치는 구간에서 내가 종목을 산다고 해서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장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신대가 투자들 강의하기에 앞서서 얘기 드리는 부분이 있었죠. 기술적 분석에 대한 능력도 필요하고요. 기본적 분석에 대한 기업 분석, 실적 분석, 기업의 내재가치 분석을 잘 할 줄 아셔야만이 그런 분들만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의 준선수급 분들만 잘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뭐 제가 낙담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아닌 거고요. 그만큼 저는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제가 100이라는 인풋을 드리면 최소한 90%라는 아웃풋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도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꼭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환율이라는 좀 타이틀을 가져와서 매크로적인 지표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그럼 앞으로 좀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까지 얘기 드리면서 오늘 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연초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200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1,400원이고요. 1,400원이란 건 안전자산,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다라는 거고 지금 당장 뭐 강대국에 지금 시장에 자금이 들어가지 우리나라에 자금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 수급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재료 테마라는 부분보다는 실적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만약 이번 달 미국이 75BP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금리가 현재
2.5%인데 이 부분을 넘어서는 3.5%가 될 겁니다. 이 뜻은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증시로 돈이 안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일 것 같았고요. 이런 어떤 금리 역전 현상이 몇 번 있지 않았었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도 부담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보면 방향성은 계속 상방이 갇혀 있을 겁니다. 위로 많이 올라갈 여지보다는 갇혀 있거나 아니면 계속 박스권을 횡보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텐데요. 그 가운데서 종목 선별 능력이 매우 매우 더 중요할 거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라스트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상회했던 시기는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예. 뭐 외환위기 때 한 번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금융위기 때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그 구간을 겪는 지금 현재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인플레이 피크아웃 얘기가 기대감을 가져서 좀 어느 정도 지난달 안도 랠리는 펼쳐지긴 했지만 다시금 또 그쵸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굉장히 좀 공포감에 쌓이기 시작했고요. 금리를 인하한다나 동결한다 이런 내용들은 좀 어느 정도 더 늦춰지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환율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환율이 상대적인 가치다. 그리고 원화 가치와 그리고 달러 가치를 비교했을 때 뭐 1,000원, 1,400원 얘기를 드려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진다는 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좀 환율 얘기 부분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 방향성도 분명 예측할 수 있는 노력도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수시로 좋은 뉴스라든지 분석 내용들을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있는데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탑신으로 갈 겁니다. 스마트폰 문자에 들어가셔서 클릭해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제가 좀 이 험난한 시장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방향성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좀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좀 강의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이죠. 기본적 분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항상 두 가지 얘기 드리죠. 이 기업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지, PER이 30배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PER에다가 EPS를 곱해서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저는 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이 정배열 구간에서 주가는 한없이 끝없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타이밍을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좋은 기업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중기평선 지지받을 때 이럴 때 분할 매수를 공략한다라는 부분들 저는 그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분출된다고 한다면 뭐 5일 이동평균선 이거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쭉 저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홀딩에 나가면서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또 얘기 드리면서 오늘 강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도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함에 있어서 양손잡이가 하셔서 좋은 투자 퍼포먼스를 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배열, 제가 솔직히 최근 거의 3강, 4강, 이 최근에 있었던 3개, 4개 강의에서 이 정배열이라는 단어를 빼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전 계속적으로 복기 드리고 리마인드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를 또 새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신 분들은 바로 정배열이가 나오면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게 저는 계속적으로 반복 강의를 좀 할 거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단기, 중기, 장기, 단기가 제일 위에 있고요. 이평선 순이요. 그리고 가운데가 중기, 그리고 제일 밑에가 장기. 이게 바로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단기 이평선일수록 위에 있고요. 장기 이평선일수록 밑에 있습니다. 그럼 반대가 뭐가 되겠죠? 바로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릴게요. 역배열이라는 건 이렇게 장기가 제일 위에 있겠죠. 그리고 단기가 제일 밑에 있겠고요. 캔들이 시세가 크게 못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추세를 돌려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을 맞고 계속 내려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역배열 기업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지난주 강의 자체가 이 역배열 그리고 이격을 좁히는 기업들은 열심히 보셔야 된다.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있는 기업들이 이격을 좁히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강의도 꼭 찾아서 보시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투자하고 계신 분들 또는 화장품, 의류 OEM 기업들 투자하고 계시는 기업들 충분히 지난주 강의 어떤 내용들 통해서 어떤 해답점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는 당연히 상승의 힘이 큰 정배열을 가지고 또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리고 서두에 얘기 드렸던 종목들 보시면요. 바로 이런 자리 지지받고 올라갑니다. 설사 여기에 지지받고 올라간더라도 오늘 거의 15% 가까이 올라갔던 뭐 아모그린텍, HB 솔루션. 실적이 이미 굉장히 뛰어났고요. 바로 이런 정배열 자리가 바로 공략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수렴했다가 이 발산되는 과정에서 혹시 만약 이 포인트를 놓치셨다면 바로 이 두 번째 그리고 이 첫 번째 조정을 받는 자리가 공략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정배열 플러스 지지 그리고 바로 히든 카드가 있죠. 여기에 반드시 실적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실적이라는 건 제가 얘기 드리는 이 하방의 경직성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요.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실적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만 지지 보지 마시고요. 정배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 패턴은 제가 사실 1강 때 얘기 드렸던 건데요. 간단하게만 또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좀 실전 사례 복귀할 종목들이 바로 이 뷰 패턴에 있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봉상 기준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하락 추세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캔들이 나와준다고 얘기 드렸죠. 그게 바로 도치 캔들이거나 또는 이 갭하락을 했지만 갭을 메꾸는 밑꼬리 망치형 양봉 캔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는 거래량까지 보신다면 이런 기업들 제가 1강 때 한 8월 초 중순 전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과연 실적 따라 잘 움직였는지 기술적 분석 위치에서 지지받고 잘 올라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적 사례로 통해서 복귀하고 좀 검증해 나가는 시간이 오늘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 종목입니다. 나무가라는 기업이고요. 제가 이 기업을 1강 때 가져왔을 때만 하더라도 주가는 10,400원이었습니다. 10,400원이었고요. 그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 뷰 패턴이 보인다 얘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락 구간에 있었고요. 여기 하락을 전환시킬 수 있는 노치 캔들이 나왔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올라갔다. 첫 번째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똑같이 하락 고점을 좀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저항받고 내려왔고요.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면서 거래량이 실렸고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에서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의에서 상당히 드릴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라도 거래량이 실렸던 매집봉들이 많았다라는 부분들. 매집봉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꼭꼭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제가 뭐 내용 추가는 안 했지만 결국 주봉상 하락 추세에서 반전을 만들 수 있는 캔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바로 1월 20일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때는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청소기 관련된 3D 카메라 센싱 모듈을 공급한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크게 분출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 이따 실적도 얘기 드리겠지만 이미 재작년엔 적자였고요. 작년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만으로도 작년 한 해치의 영업이익을 벌었다고 제가 지난 1강 때도 설명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도 이 기업 다서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라는 얘기를 드렸을 텐데 전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방송일이 아마 이때였을 거고요. 제가 지난주 때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일본 기준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바로 역배열이었고요. 그렇죠. 역배열을 만들었습니다. 뭐 지수가 빠지면서 당연히 같이 밀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불가피한 게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격을 좁혔습니다. 좁히면서 이평선 수렴을 했고 정배열을 만들면서 주가는 13,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방송이 이후로도 제가 보면 이제 종가 대비해서 최고가는 약 31%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때 여기 보시면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좋은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매집봉도 여러 번 연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바로 이평선 수렴이 되었고요. 실적이 받쳐준 기업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정배열을 만들고 재료 토마가 엮이면서 큰 폭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빨리 올라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서 지수는 어땠을까요?
지수는 오히려 더 빠져 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당시대보다 더 빠져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왜 주가가 잘 올라갈까요? 제가 얘기 드렸던 기술적으로도 위치가 매우 좋은 기업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이평선 수렴했고요. 지지도 잘 받았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상승하다가 좀 겁먹으실 수도 있는데 이때 바로 단기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시세를 한번 분출했고요. 다시 한번 조정받고 분출. 거의 계단식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만 좀 간단히 먼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실적 어땠나요? 제가 이제 1분기밖에 실적을 안 가져오긴 했는데 2분기 실적 포함한다면 거의 작년 한 해 영업이익 수준만큼 돈을 벌었던 기업이고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40억도 되지 않는 매우 볼품없는 기업이었고요. 2020년에는 오히려 적자까지 냈습니다. 근데 2021년에 왜 이렇게 좋아졌을까요? 우선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수록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벌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저가, 돈이 별로 안 되는 저가 카메라가 아니라 고화소 제품의 카메라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성이 매우 좋아졌다는 부분입니다. 이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고화소 제품의 카메라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Q라는 수량도 높아졌고 단가도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실적도 올해 매출액은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거고요. 수익성도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대비해서 2021년 실적을 비교해보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500%, 5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3.4배 정도 상승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올해 1분기 실적 자체가 작년 영업이익의 50% 차지를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사실 좋은 기업을 빨리 팔 수 있는 생각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시장에서 뭐 분할 매도도 하시고 분명 좋은 방법인데 저는 좋은 기업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터점에 잡아서 5%, 10% 수익 내고 나온다는 건 사실 좋은 기업을 더 큰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뜻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꼭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단번에 시세 분출한다고 팔지 마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홀딩에 나가면서 분할 매도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일 거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가까지 그래서 실적을 좀 체크해 봤고요. 꼭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 기업 분석 또 얘기 드린 것처럼 혹여나 재료 테마까지 이런 기업들한테 붙어준다면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한테는 사실 호재도 많습니다. 예. M&A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간에 좀 시세 분출할 수 있는 모멘텀도 상대적으로 적자 기업들보다는 많이 살아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좀 투자하시기 사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2,300여 개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뭔지도 잘 모르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와 같이 좀 차근차근 좀 배워가시면 매우 매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좀 실시간에 좀 소통하실 수 있고 제가 장중에 시장 얘기라든지 주도하고 있는 섹터, 테마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저랑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참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오고요.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로 답신이 갈 겁니다.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영어로 된 링크 클릭하시면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좀 멀리 가실 수 있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면서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 사례 기업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SPG라는 기업이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사실 이 기업을 계속적으로 주창을 해왔습니다. 저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만 투자하셔라는 얘기를 항상 매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과 리바운딩 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도 제가 1강 때 가져왔던 사례 기업이고요. 보시면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었고요. 네, 1번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V자 패턴을 만들었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는 한번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는 끝없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시장 대비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만 하더라도 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좀 하락했던 구간인데요. 상대적으로 잘 버텼다. 제가 실적이 좋은 기업은 하반 경직성이 강하다는 뜻이 바로 이런 부분에 다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살아나니까 더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혹시 보이시나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당연히 6월 달 지수가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해당 기업도 아쉽지만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좀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았고요. 과연 이 구간에 이어서 이 기업은 어떻게 좀 주가가 올라가는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락하는 걸 멈추고요. V자, 뭐 U자 패턴을 좀 만들었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더 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좋은 기업을 너무 빨리 파는 아쉬움이 만약 드신다면 제가 좀 얘기 드리는 강의를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자기 거로 만드신다면 분명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방송일 이후로 방송함이 8월 둘째 주 정도 됐을 텐데요. 그 이후로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때가 방송일이었고요. 주가는 솔직히 내려갔습니다. 저 전문가 틀렸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이때 어떤 노란색이 이제 121평선 정도가 되는데요. 121평선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안 빠지고 있어요. 실적이 강하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표현을 드렸지만 바로 정배열을 지지를 받는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딱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는 이게 바로 재료 테마라는 겁니다. 실적 좋아서 갖고 있기도 부담이 없고 편한데 재료 테마가 엮이니까 주가가 21,350원. 오늘 또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주가는 오늘 또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훨씬 더 커졌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 실렸다는 건 제가 거래량 뭐라고 얘기 드렸죠? 시장이 이 기업을 바라보는 관심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산업을 추정해 보자면 최근에 로봇 테마가 굉장히 많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로봇 관련된 ETF가 출시할 정도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다는 부분들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앞쪽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빠지면 대부분 기업들이 이런 역별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도 시장이 가장 컸을 때, 하락폭이 가장 컸을 때가 이 역별 구간에서 이격이 가장 컸을 때고요. 이격이 좁히면서 횡보를 하다가 결국 주가는 올라갔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여기서 샀다 팔았다 하실 수도 있지만 전초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차라리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매우 좋다라는 부분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가 대비 최고가 하자면 지금 물론 이제 전일자 기준으로는 26.71% 정도 됐을 텐데요. 지금 오늘 더 올라갔으면 한 30%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다. 결국 제가 얘기 드렸던 이 1강의 패턴 보시면 그렇죠. 주봉상 하락 추세를 멈추고 바닥을 다지고 거래량 심해서 올라가면서 이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는 부분은 실적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물론 SPG는 재료와 테마도 같이 엮이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도 얘기 드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이 패턴이라는 건 여러 가지의 어떤 매수와 매도와 어떤 주문 체결 양에 의해서 거래량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꼭 보셔라.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열심히 공부하셔라. 얘기 드리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명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나무가라는 기업도 그리고 SPG라는 기업도 물론 로봇이라는 쪽에 엮이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지만 어느 타이밍을 잡겠어라는 얘기를 드리자면 당연히 이평선 지지받는 거, 이평선 수렴받을 때 그리고 실적만 한번 확인하셨다고 한다면 과감하고 자신 있게 좋은 기업에 투자하실 수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좋은 기업을 사놓고 시간에 투자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부담 없고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들 시간에 투자하시려면 실적도 잘 아셔야 되고요. 기술적으로도 최대한 뭐 이런 타이밍에 사는 것보다는 결국 이런 타이밍이 공략 포인트가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이 부분은 결국 기술적 분석이 해결해 줄 거라는 부분들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사례 기업은 나무가라는 기업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SPG라는 기업도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G 실적도 한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가전제품 쪽에 들어가는 감속기, 그렇죠? 그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왜 이러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보여줄까요? 바로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성. 이 부분이 바로 이 미래 컨셉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의 실적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실적도 좋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실적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시면 2019년에 영업이익이 100억이 좀 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2021년에 두 해 만에 영업이익이 두 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올해는 326억, 그리고 올 상반기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좀 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보시면 제가 아까 나무가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연평균 성장률 얘기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액은 14%씩 성장을 하고요. 바로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바로 매년 14%씩 성장을 하는 겁니다. 14%씩. 그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바로 32%씩, 순이익 같은 경우도 32%씩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매출액보다 저는 사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0원을 팔았을 때 내가 이윤을 200원 남기는 것과 100원을 남기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영업이익률이 20%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률 10%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영업이익률, 뭐 좀 비교해보자면 ROE라는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걸 놓고 봤을 때 높은 기업을 좀 선호하고 밸류에 대한 부여를 많이 높게 해준다는 부분을 또 좀 놓고 보신다면 저는 매출액의 성장보다는 영업이익의 성장과 순이익의 성장을 훨씬 더 높게 중요하게 좀 보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EPS 성장률이 32%씩이나 되고 있는 좋은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되게 좋은 사례가 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좀 더 얘기 드려보자면 실적 자체가 순이익이 역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장주 매출액이 15%씩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줘야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10%, 그리고 순이익은 5%인데요. 제 기준에서는 이미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제가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주는 기업이 바로 SPG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어야만이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준다는 예시를 바로 이 실적과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이 기술적인 위치들, 그렇죠? 지지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이평선이 노란색, 그리고 점선 1년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적자 기업들은 이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제로 테마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 큰 폭으로 더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실적을 보시면서 투자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집봉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부분, 매집봉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매집봉이 출회되고 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한 흐름이었습니다. 또 매집봉 연출을 해줬고요. 이평선 지지받으면서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는 거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보는 매집봉의 조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 강의 때 부분인데, 당연히 저는 리마인드, 그리고 다시 한번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요. 전일 대비해서, 전주 대비해서, 저는 이제 일봉종 기준으로 매집봉을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거래량이 300% 이상 전일 대비 좀 증기화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지지선 부근에서 좀 나와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지지선들, 바닥권에서 좀 지지선에 나와줘야 되는 매집봉이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 300% 넘는 거래량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바라보는 매집봉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또 얘기 드려보자면 바로 캔들의 몸통이 작을수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캔들 혹시 싫어하시나요? 왜냐하면 그날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밀린 거라고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텐데요. 사실 의외로 이렇게 어떤 지금 이제 매물대가 얼마큼 쌓여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영망치형 캔들이죠. 그렇죠. 망치형 캔들이 바로 망치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망치형인데 그게 누워져 있기 때문에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결국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고요. 캔들이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는 실적 주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 중에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날 거래량이 꽤나 많이 털려졌을 거고요. 물론 실적을 꼭 잘 분석을 하셔야만이 여기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걸 메꾸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기업 중 하나 설명을 드려보자면 LS전선아시아라는 기업은 윗꼬리 달리는 이 엉망치형 캔들이 많이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캔들이 이 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주봉의 조건 제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예, 몸통이 작을수록 좋다. 그리고 지지선 부분에서 나오는 게 좋다.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300% 이상 터져야 된다라는 이 매집봉 조건도 반드시 머릿속에 영심해 보시면서 실적이 좋은데 매집봉이 나왔어? 그리고 정배열 만들고 있고 이평수 수렴하고 있어? 그때는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되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놓고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매우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봉을 좀 활용하는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형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횡복박스권에 있다가 바로 여기 부분에서 매집봉이 나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박스권을 뚫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부분이 N자의 패턴을 나올 수 있는 사례가 많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매집봉 만들면서 이제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거래량이 다시 터지면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윗골을 잡아오는 사례가 바로 두 번째 사례가 되겠고요.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이라는 건 고점이 수평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고점이 비슷한 거에 머물러 있는 거고 저점이 높여지면서 이런 위에는 수평하고 밑에는 이렇게 올라간 우상향하는 직선을 연결했을 때 이걸 바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캔들이 움직이다가 여기서 큰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힘은 실적 그리고 상승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에 대한 통계적인 데이터까지 가미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좋은 투자 성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사실 100%라는 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만 저희는 그래도 확률 높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 드렸던 실적 꼭 보셔야 되고요. 기술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단기간에 숙달시키고 자기화 만들어시킬 수 있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가 좀 그 부분을 그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좀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제가 바라보는 이 눈높이, 투자의 눈높이와 여러분들 눈높이를 맞추면서 투자에 대한 확률을 높여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저랑 참여할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오고요.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정종택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답신으로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갈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의 이제 좀 막바지에 좀 향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좀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됐던 매집봉 사례였죠. 이 기업은 이제 에코프로라는 기업이고요. 사실 이 기업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핫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성일아이테, 세비캠, 코스모화 어떤 거였나요? 바로 폐 배터리였습니다.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가 완성차의 판매량은 역성장하는데요. 전기차의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 배터리 셀에서 나오는 이 폐배터리들을 재활용하는 이 순환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사실 저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실적도 2분기에 너무 잘 나왔었고요. 제가 봤던 매집봉 그리고 박스권 횡보를 했었고요. 다시 거래량이 터지는 매집봉이 나와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거.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시즌이 있었고요. 강의 때 첫 번째 거래량 750% 터졌고요. 거래량을 줄면서 다시 한번 매집봉을 만드는 거래량이 나왔고 주가는 실적이 발표되면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라는 거를 이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좀 흘러갔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방송했을 때 당시보다는 주가는 밀렸고요. 여기 보시면 단기 이평선이 스윙 이평선, 중기 이평선을 하향 이평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데드 크로스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빠르게 바닥을 만들면서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주가가 계단식으로 단기간에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무한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주식은 사실 많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편안하게 이런 자리에 사시면서
아니면 바로 이 이평선 지지를 받을 때 그리고 정별을 만드는 이 힘은 실적에서 나온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는 방송일 대비해서도 약 30%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입니다. 신대가 제가 2강 때 사례로 좀 드렸던 기업인데요. 거래량도 보시면 바로 이때 매집봉이 나오면서 평균적인 거래량이 이전보다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물론 저 친구 저 전문가 방송일 때 이거 사실 부담될 수 있는 자리인데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힘이 주가를 굉장히 크게 올렸다는 거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폐배터리라는 재료 테마도 엮이면서 올라갔지만 결국 만약에 이 자리에 샀다고 한더라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으로 희소는 있었지만 정배를 만들면 주가는 크게 올라갔다는 거를 해당 기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작년에 865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4,567억 정도로 2분기 때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폐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요. 실적을 확실히 찍히고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방송 이후로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크게 올라갔다는 거. 결국 2024년까지 친환경차에 대한 산업 성장은 이 회사의 실적 성장과 똑같이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EPS 성장률이 무려 100%씩 성장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기업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EPS라는 게 매년 100%씩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치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꼭 실적을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 드렸던 이 LIG 넥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매집봉 패턴에서 얘기 드렸는데 이 매집봉 상승형 상승스트럼 패턴에서 매집봉이 나온 주가는 계단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뒤로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약 3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물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러한 어떤 조정, 지금 이 장기 이평선에 만약 이 캔들이 지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공략을 해야 될까요? 하반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실적을 체크해 보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투자 방법일 겁니다. 결국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 이걸 사라 마라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정배열 이때 지지를 받으면서 정배열을 만들었고요. 다시 한번 이 단기 이평선이 수익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실적 한번 볼까요? 이 기업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 되지 않았던 기업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700억 정도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꺾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기업은 그럴 만한 모멘텀과 이유가 있고요. 그런 기업들은 보통 그 업종에서 탑1을 찍고 있는 기업들이랄 겁니다. 그래서 EPS 성장률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제가 시즌1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너무 높아요, 너무 지금 주가가 높게 있어요라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실적이 해주는 거죠. 바로 캔들과 차트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물론 지금 이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이 생긴다고 한다면 아까 SPG 같은 기업처럼 주가는 단기적인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모멘텀이 있고 리바운딩이 빨리 될 수 있는 실적 성장주라는 얘기를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수화학도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사실 실적은 부진했는데요. 이 회사도 뭐 폐배터리, 뭐 전고체 배터리 엮이면서 주가는 사실 제가 예시 드렸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많이 보여줬던 거고요. 전 오버슈팅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좋은 이런 정배열 자리를 공략했다면 좋은 투자 성과도 분명 내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들의 집합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매집봉 얘기도 드렸고요. 뭐 골든크로스, 이평선 다 얘기 드렸습니다. 꼭 열심히 반복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저랑 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내용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랑 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오고요. 편하게 클릭하셔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랑 참여할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답신이 갈 거고요. 편하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22일 새벽 시간에 9월 미국
연준은 FOMC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상 수준을 결정할 겁니다. 그 이후로 시장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저는 지표보다는 개별 기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실적에 집중하셔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7강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